합니다. 이거는 시험 시간에 안 들어가니까 시간 전에 이렇게 잘라가지고 제도판 위에 네 개를 붙여주십시오. 이거 손으로 그냥 찢어도 되는데 저는 성격이 깔끔하니까 가위로 잘라주겠습니다. 자, 마스크 테이프 준비되고 난 다음부터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저기 감독관이 시작하면 하면 되거든요. 자, 지금은 아직 우리 시간에는 신경 쓰지 말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도판 위에 A3 용지가 있는데 제도판마다 상황이 다르긴 하지만 저는 이제 정석대로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50cm 자가 있고 밑에 I자가 있습니다. 이 I자를 움직일 때는 한 손으로 할 때는 가운데를 잡고 움직여야지만 수평을 잘 유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두 손으로 할 때도 평행되게 이렇게 움직여 주시고 또 I자를 너무 신나게 왔다 갔다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종이가 들뜰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자를 약간 들면서 아이자를 움직여 주시고요. 아이자의 홈에다가 50cm 자를 놓고요. A3 용지를 50cm 자 밑으로 넣어요. 50cm 자, 선생님 따라 하지 마세요. 다 보시고 그 다음에 하시면 됩니다. 지금 따라 하지 마세요. 50cm 자 밑에 1cm 폭으로, 선생님 이게 같은 흰색이어서 잘 안 보이거든요. 근데 이제 종이를 이렇게 움직여 보시면 보여요. 살살 움직여 가면서 50cm 자 밑에 종이를 넣어서 네, 이렇게 배치를 시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종이를 싹싹 쓸어주면서 마스킹 테이프로 이 A3 용지의 네 귀퉁이를 붙여줍니다. 근데 제도 해보시면 마스킹 테이프 붙이는 게 최고 중요해요. 이거 잘못 붙이면요 도로묵이에요. 뭐든지 다 기초가 중요하듯이 테이프를 잘 붙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쓸어서 그리고 나중에 도면 다 그리고 나면 이 마스킹 테이프를 떼낼 거거든요. 그때 귀퉁이가 잘려 나가면 안 돼요. 잘려 나가지 않고 되도록 이렇게 잘 썰어서 꼭꼭 붙여주십시오. 꼭꼭 붙여주시고 50cm 자를 올려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테두리 선을 그릴 건데 이 A3G의 왼쪽에는 6cm를 띄울 거고요. 그 다음에 윗면 오른쪽 아랫면은 1cm를 띄워주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50cm 자 5하고 눈금 5랑 맞췄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6cm를 띄우니까 11에다가 직각삼각자를 네? 직각삼각자를 놓고요. 그 다음에 밑에서 위로 우리 수직선은 아래에서 위로 올리잖아요. 아래에서 위로 올리면서 위에도 1cm를 띄워서 그러면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까지 그려주시면 됩니다. 지금 제가 잘못 그렸죠? 네, 6cm 띄운다 해놓고 5cm 띄웠어요. 네, 그러면 11에다 놓고 여기까지 올라가겠습니다. 됐죠? 네,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오른쪽 테두리선 끝을 47에다 맞추고요. 46에다 놓고 밑에서 위로 그려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왼쪽 테두리선, 오른쪽 테두리선이 완성이 되었고 우리 표제라는 폭을 8cm로 잡을 거거든요. 그것도 제가 미리 그려놓겠습니다. 46에서 1, 2, 3, 4, 5, 6, 7, 8 그러면 38에서 밑에서 위로 그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준비해 놓고 요선은 아니니까 가위표할게요. 나중에 지우개를 지우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테두리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그어주시고 그 다음에 아이자를 살짝 들어주세요. 살짝 들어서 종이가 걸리지 않도록 해서 위에서 1cm
어딘지를 잡아서 왼쪽에서 오른쪽 어디까지인가 확인하시고요. 이렇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고 이제 테두리선이 완성이 되었어요. 그 다음에 표제라는 우리 아까 공사명을 뭐라 하기로 했죠? 도로변 소공원. 네, 그거는 우리가 2cm, 폭을 2cm로 하겠습니다. 요거는 선생님들이 가지고 있는 재료들 어떤 것들을 이용하셔도 되는데 저는 이 삼각자를 가지고 폭 2cm를 잡아주겠습니다. 1:100으로 해야 되죠. 1:100 놓고 2cm. 자, 여기는 공사명이 들어갑니다. 공사명, 도면명. 자, 이제 범례의 수목 수량표는 1cm로 해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목 수량표에 성상, 수목명 들어갈 칸 하나 해주고요. 그 다음에 우리 수목 수량에서 소나무 군식까지 해서 12칸이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12칸을 그려주는데 우리가 성상 칸을 위해서 여기 1cm를 띄우고 폭 7cm로 그려주겠습니다. 두께는 1cm가 되고 하나, 둘, 셋. 여기에 이제 침략 교목이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네 번째는 8cm로 그려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낙엽 교목입니다. 낙엽 교목도 1cm로 하나, 둘, 셋, 네 번째는 8cm로 이렇게 그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관목 네 종류입니다. 관목 네 종류도 폭 7cm로 하나, 둘, 셋. 그리고 네 번째 칸은 8cm로 그려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시설물 수량표가 들어갑니다. 1cm, 폭 1cm로 해서 시설물 수량표, 그리고 기호, 시설명 들어갈 칸. 그리고 이제 시설물들은 평면도에 그림, 글씨를 써도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한 세 칸 정도만 해주겠습니다. 하나, 둘, 셋. 이렇게 해주시고요. 나머지 여백에다가 우리 하는 방위, 바, 스케일, 스케일,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표제란을 세로로 나눠주기 위해서 여기 46에다 맞추고요. 수량은 1cm로 46이니까 45에 가서 수량 칸을 만들어줍니다. 여기는 시설물 수량이니까 한 칸 띄우고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 올라가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수량 다음에 단위 칸입니다. 단위도 1cm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규격. 규격은 우리 표제란을 8cm로 했는데 규격은 2.5cm로 가겠습니다. 그러면 44에서 2.5, 41.5의 눈금을 맞추고 그려주시고요. 왜요? 틀렸어요? 아, 동생 전화 왔어요. 자, 그 다음에 수목명 2.5로 그려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글씨를 쓸 텐데 글씨는 I자를 이렇게 살짝 들고 조심스럽게 올라가서 우리 아직 처음이니까 보조선을 제도에서는 살짝 보조선이 있어도 괜찮고 나중에 안 지워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보조선을 살짝 넣어주고 글씨를 쓰겠습니다. 이런 정도 넣어주고 세로로도 보조선을 요정 정도 넣어주고
공사, 공사하면 우리가 도로변 소공원이에요. 도로변 소공원. 도로변 소공원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도면명 조경계획도 조경계획도. 자, 그 다음에는 수목 법내 수목 수량표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눈에 좀 띄게 하기 위해서 템플릿 정사각형 6번을 써서 무늬를 좀 나타내 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수목수량표입니다. 수목수량표. 지금 제가 새로 선 거우면서 한 칸을 둘 올라왔어요. 죄송합니다. 여기까지 올라와야 됩니다. 여기 칸까지. 이 연결시키면 표시가 나버려요. 그래서 가능하면 한 선으로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성상 써주시고요. 두 번째는 수목명이 들어갑니다. 수목명. 그 다음에 네, 규격 단위 수량. 자, 그리고 밑에는 성상의 상록 교목 세로로 쓸게요. 상록 교목. 그 다음에 낙엽 교목. 그리고 관목. 자, 그리고 시설물 수량표도 정사각형 6번을 이용해서 무늬를 넣어 주겠습니다. 시설물 수량표. 그리고 맨 앞에 기호 시설명 규격 단위 수량 여기까지입니다.